안녕하세요. 약초원 이현설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산골 작은 마을에 왔고 평생 동안 석탄을 캐는 탄광일을 하신 할아버님을 찾아뵙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아프신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간호하시며 오랜 광산일로 증폐증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셔야 하는데 아프신 할머니를 홀로 두시고 절대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 눈 치고 계시네. 네. 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아, 이번에 눈이 많이 왔네요. 많이 왔어요. 한 40cm 왔어요. 네. 40cm. 아, 좀 또,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아이고, 나는 건강은 안 좋아요. 네. 숨이 차가지고. 아, 그럼 옛날에 광산 다니셨을 때, 그 진폐증 때문에 그러신가요? 예, 예, 그렇죠. 광산에. 광산에도 한 30년 뭐, 그전 했으니. 아. 아, 제가 몇 년 만에 뵙는 것 같네, 그쵸? 글쎄요, 아이고, 네. 참. 아, 여기는. 연 한번 눈 오면 뭐, 네. 11월 달이나 뭐 10월 달에 오마. 내년 5월까지, 내년 5월까지인가. 2023년 5월까지 와요. 네. 아이, 그렇지. 아, 얘 뭐 하늘 밑에 첫 동네 아니야, 그. 네. 해발 1,100인이 네. 사는 데가. 아, 저도 여기 살을 때 굉장히 추웠는데 지금 와도 몇십 년 지나도 많이 추운 것 같아요. 눈도 많이 내리고. 지금 한 달 짧아졌어, 겨울에. 우리 와가지고 일할 때보다. 아, 한 달. 아, 옛날보다. 아, 아. 네. 40년, 50년이나 지금 나 그것도 모르겠네. 51년 되나 지금. 이제 내년 5월 14일, 4월 12일이면 52년 되네, 여기 돌아오자. 아, 여기 오신 지가. 어, 예. 영동이 고향인데, 영동 주풍령이랑 예. 영동 예. 한금면이라고. 예. 근데 옥천에 있다가 또 이리 왔었지. 예. 아, 올해 연세는 어떻게 되시죠? 아, 80세. 아, 예. 신사생, 뱀띠. 아, 아이, 그래도 그, 진폐증만 광산 다니시다 석탄가루 많이 마셔서 진폐증만 아니면 건강하실 텐데. 아이고, 글쎄, 그거 또, 하는데, 아유, 뭐, 그전에 마스크도 없이 하청이 된 일찍에, 예. 3대 위하탄 일찍에는 마스크도 없이 발판에는 뭐, 그냥 들어가가지고 뭐, 삽질해가지고 싣고 보다 같은 거, 굴전도 하고, 채탄도 하고, 삼덕서 3년 6개월. 아, 저도 그 삼덕탄광, 1,035항에. 1년 넘게 광산 일을 했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또 중앙개발 들어갔다가, 네. 아, 중앙개발 8년, 8년 만에, 거기서 중앙개발에서 돈 벌었구만. 네. 그때 1,800 얼마 썼는데, 퇴직금이. 1,500 받았습니다. 그때는 탄광 다니시면 월급이 많았죠, 다른 분들보다. 아, 저, 딴 데 저기, 노가다 일도 없고, 네. 아, 여기 와가지고 일만 하면 밥을 주니까 먹고 사니까 네. 그래가지고 강산에 들어왔지. 딴데 못 먹고 살아가야 강산에 들어왔지. 참 강산에 그래서 죽을 고비도 많이 생기고 나도 갇혀가지고. 아, 저 굴 안에 갇혀서요? 아, 갱도가 무너져서? 그렇지, 뭐 무너져가지고. 네. 중앙개발대행이 있을 때 두 번 갇혀가지고 한 번은 다섯이 갇히고 혼자 아, 갇힌 게 더 힘들어. 아, 여럿이 갇힌 게 낫고. 어. 그래가지고 참 뭐, 가쁜 간 사람이 얼반 지나고 나오고, 뭐, 이제. 아. 참. 아, 죽을 거면 몇 분 내냈어요. 네, 그러게요. 저 광산 일이 그렇게 힘들고 위험하고 한 건데. 그 시간이 짧은 게. 네. 아, 위험해서 그렇지. 뭐, 그래도 뭐, 빠리빠리 하면 괜찮아. 네. 정신만 바짝 차리면. 전에 발도 한번 다치셨잖아요. 재기어른. 예. 그걸 아, 어떻게 다치셨는데? 그거는 삼덕 있을 적에. 삼덕 1,035항에. 예. 강차 밀고 들어가고, 우리 나는. 또 그, 가호연이라고 평화촌에. 그 사람이 이제 나오고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상속수. 예. 그냥 들어가는데 또 내밀어가지고. 신호가 아. 잘못돼가지고. 예, 그, 저, 석탄 시그널은. 아, 아. 광차 끌고 예, 광차, 들어가고. 예. 끌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 한번 죽을 고비 생겼어.
그래가 갈비가 부서져도 그래도 모르고, 그때만 해도 공상이라는 이런 건 모르고 일을 하는 거요. 아, 그, 저, 갈비가 부러졌는데 또 일을 하셨다고요? 그래도 일하고 뭐 그랬지, 뭐. 네. 어. 그래, 바게스를 물을 반박해서 드니까 못 들게 했더라고, 갈비가 부러졌어. 네. 아, 저쪽에. 그래. 지금 같았으면 병원 가고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 같으면 가지만 그때는 3년만 해도 80년 넘게. 네. 그건 뭐, 그때는 그 공상 낸다는 거 이런 건 없지. 일하려고만 했지. 아, 예. 아, 그. 그 연탄난로 어떠시는 거나 추워서, 그쵸? 여기는 저기 그냥 홀에. 예. 안 그러면 안 돼. 추워서 못 살아. 예. 아. 아이고. 연탄도 떼고, 예. 기름도 돌리고, 기름. 예. 아, 그래. 겸용으로 해가지고, 예. 지금 살고 있어. 그럼 그 진폐증이 있으신 거예요? 진폐가 있어가 이번을, 아, 지금. 이번에 한 통고치를. 아, 통고치를, 예. 예. 어. 예. 고마워요, 할머니. 큰 집에, 예. 아, 할머니 혼자는 못 있고, 겨울에는 뭐, 연탄도 못 깔고, 기름도 못 달고, 이런 게. 아, 그죠. 할머니 혼자 계시니까, 병원에 안 계시고. 아, 그래가지고 내가, 예. 같이 있어야 된다 하고. 아, 그래서 입원을 안 하시고, 아, 통고치를 하시는구나. 예. 아, 요 큰 놈의 집에 한 문 얼마에는 못 건지. 아, 그렇죠. 아, 그리고 이 동네가 뭐 좀 추워야지. 추워야지. 참, 보통 해발 1200, 참, 1100인데. 2시에 시작해가지고. 고마워요, 이제. 30분인 게 고마워도 되잖아요. 네, 2시 30분. 그러니 반 시간 했네, 하지만 한. 아이고, 눈도 차지도 못해야지. 1m가 이래 되니, 이거. 어제 천에 뿌렸다 하나 있어요. 아이, 그러게요. 1m죠. 요 장독대 앞이고, 처마 밑이고. 여기다 뭐 눈집을 지어도 되겠네. 눈이 뭐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기만 쳐가지고 어제 오늘 뭐죠 여기만 쳐 눈이 뭐 보통만 해야지. 아이고 힘드는 거라죠. 뭐냐면은 그때만 해도 술도 많이 먹고 일도 참 만건하고 그랬죠. 술도 힘드는 거는 뭐 크게 없어요. 위험해서 그렇지. 아 그렇죠. 그 탄광이라는 게 그 위험한데. 아이. 그래도 뭐 다른 사람은 위험하다 하고 이래도 나는 위험한 걸 모르고 농사 짓다가 막 강산에 들어왔어. 아, 충청도에서 농사 짓다. 아, 아 충청도. 네. 그 전에 내가 옥동강 없어 여기 오기 전에 저 영월군 하덕면 쌀이제 옥동강 없어 거기도 있었어요. 아, 거기도 계셨어요. 아, 3년 있었어요. 네. 옥동강 없어. 근데 거기서는 참 죽어서나 나오고 살아서는 못 나와. 아, 그랬던 거예요 그때. 네. 모낭 쌀이라고 경비실 위에 있었는데 그래가 또 집에 가가지고 고향에 가가지고 안 한다는 게 강산에 안 온다는 게 못 먹고 살아가야 또 들어왔지. 아 그러세요. 거리도 없고 이러니까 형제가는 열어시고 못 먹고 살아가 또 강한데 또 탄광이 들어오면 배운기도 더군요. 아 그럼 요 탄광촌에서 한 평생을 다 보내셨네요. 그렇죠. 단어로 빠지시기 뭐. 젊어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참 죽어서나 뭐 할까, 뭐. 이제. 그래, 할머니하고 둘이 있으니, 아이고, 망고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전에는 뭐 펄펄 뛰고 댕길 때는 일도 참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이도 먹고, 이제 하니까 숨도 차고 그러니까 진짜가 그래. 이제 일도 뭐 하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 네. 아 이거 저 아무튼 할머니나 그 아저씨나 건강하셔야 될 텐데. 네, 그래 뭐 건강해야죠. 술 담배를 안 먹으니까 이제 건강해. 운동도 하고. 어 그때 제 기억으로 굴 안에서 뭐 닭 싸움하다가 한번 다치셨다 했잖아요. 아 그거는 네. 아 다리 저게. 우측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아, 우측 다리가. 뭐 하시다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저게 저, 850에 항목장에서 그랬는데, 여기 우리는 얼반 들어가고, 예. 갑벌이 안 나와 기다리다가, 좀 그거 하다가, 넘어갔는데, 돌이 있어가, 요게. 불 안에서요? 어디?
저게 뭐냐면 항목장에서. 아, 나무 쌓았는데. 네, 나무. 아, 기다리다가. 아, 노을, 그래가지고. 아, 저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닭싸움을 하셨다고. 네, 씨름을 한번 하는 게, 가정기. 그래가지고 또 뿌라졌는지도 모르고. 예. 가서 저게 일을 했어요. 발판을 했어. 네. 올라가 선산부라서. 네. 군 사랑기로 떨어가지고 발판을 하고 내려오니까, 아, 좀 다리가 아파. 그게 해가지고. 야, 구부라지면 죽는다. 불은 달아놨으니까 다리. 네. 하얗은 다리. 터져만 죽는다 하고, 그래, 내려왔어. 그래가지고는 또 감독이 들어오시길래, 저 감독님. 바깥에서 저게 난장에서 이게 그거 하다가 씨름 한번 한 게 넘어가서 다리가 좀 아프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심화를 하고 이제 가가지고 한 나빠가지고 쑥 이거 일단 구멍이 들어가더라. 그때는 손이 이래 부러지니까. 아, 그래요? 그래 지리고 자꾸. 네. 그래가지고 하늘 벽으로 가 하니까 부러졌다. 뒤에 오른쪽. 아, 오른쪽 발이 부러지면요. 복성시 위에. 네. 아, 아, 고생하셨.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공상이 안 돼가지고 내가. 네. 휴직계 내지 뭐. 휴직계 내가 한 3개월 네, 이따가 또 가서 일을 했어요. 아, 아무튼 뭐 대단하십니다. 그걸 갖다가 뭐 공상 내려고 하면은 회사하고 나쁘면 안 나쁘니까 그래 되면은 다시 일을 뭐 하잖아. 일을 하려고 해가지고 내가 손에 가고 일을 저게 손에 가고 석 달간 못 벌어 먹고 해가지고 있다가 참 그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손에 가고 참 그전에 사람이 몇 남 살았어요. 천가가 네. 가까운데. 그렇죠. 천가. 지금 몇 가구 남지도 않았잖아요. 여기 13만 가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13반인데 57가구, 8가구 살아요. 네. 58가구. 그러니까 사택, 연수원, 적자함 이런 데를 싹 따져가지고 한 1000가구 살았어. 사택하고 개인하고. 아, 그렇죠. 네. 제일 많이 살 때 86년도, 85년도, 4년도. 제일 많이 살겠군, 84년도. 3년도, 4년도. 6년도.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다 간지, 이제는 다, 나가가지고 다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강산에 참 여기 다녀가지고 먹고 살았지만, 이제 늙어 빠져가지고, 이제는 어디 갈 데도 없고, 평생 여기 남은 인생 여기서 살아야지. 네. 아, 예. 죽어서나 나갈까. 예, 아주머니하고 건강하십시오. 예, 예. 예. 할머니도 참 건강해야 되는데 할머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나도. 네. 할머니 보살핌이라고. 할머니는 나이가 많지. 나는 장애 상급 받았잖아요. 아, 네. 남은 인생 하여튼 오래 살아야지. 네. 몸 건강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오세요. 아, 예,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네. 아, 예. 저 추운데 그만 들어가시죠. 예예예. 예. 예. 아, 들어가세요. 예. 나도 들어갈게요. 예. 눈이 많이 와가지고 큰일이다, 큰일이다. 예,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예.